드라마를 처음 하긴 해서 걱정과 부담이 없다면 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. 매 순간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감독님과 이제 함께하는 배우분들을 너무나 잘 만나서 혼자 집에서 뭐 대본 보고 읽고 준비할 때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같이 리허설도 해보고 맞추고 이제 말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런 긴장들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긴 호흡의 드라마를 저는 또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, 제 주변 선배님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네, 정말 즐겁게 이쁨 많이 받으면서 네, 그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. 왜냐면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죠. 되게 이미지도 차가운 이미지셔가지고 그래 차가웠어? 네 이미지가 근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연기적으로도 되게 막 편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되게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구나 되게 아, 판단을 했나요? 아니 굉장히 막 선배님이 되게 따뜻하고 엄청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추가 설명을 하자 변명을 네. 좀 내자면 사실 역할의 처음 이야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일부러 이 하경 씨가 또 연기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있는 그대로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저도 네. 그걸 좀 느꼈어요. 느꼈지? 네. 그래